자, 레스토랑의 중년 남녀가요. 막 서로 막 입 닦아주면서 깔깔깔깔 자기 맛있지 맛있다 많이 먹어 이러고 있어요. 우린 그걸 보고 무슨 생각합니까? 저거 부부일까? 이런 의심을 해요. 세상에. 그죠? 근데 밥만 먹어 안 말 안 하고 우리 확신합니다. 저거 부부다. 하, 참 불행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배운 것들 설득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오바하자 문자로 하자 진심으로 하자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저는 부부에 해야 된다. 내가 정말 설득할 사람 세상에서 제일 설득하기 힘든 사람 부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일 가까운 사람 설득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맨날 강요를 하는 거죠. 설득이 안 되니까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의리 돼야 됩니다. 의리. 자, 그래서 제가 꽁트를 하나 보여드립니다. 결혼한 지 한 달 된 부부들의 꽁트예요. 아이 좋아 좋아 기다리다 목 빠지는 줄 알았어. 여자 역할 좀 도와주실래요? 어떻게 하면 되는? 당신 내가 당신을 떠나면 어떻게 할 거야? 아, 그런 거 꿈꾸지 마! 나 사랑해?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당신 바람 필 거야? 아니, 뭐, 도대체 그딴 걸 왜 묻는 거야? 나 매일매일 키스해 줄 거야? 당연하지, 지금도 그러고 싶은 걸! 당신 나 때릴 거야? 아, 미쳤어? 사람 모르니 그렇게 없어? 나 당신 믿어도 돼? 어? 여보.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와우! 이번에는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어요. 예, 20년이 지났어요. 똑같은 부분인데 이제 거꾸로 가겠습니다. 여보. 어? 나 당신 믿어도 돼? 미쳤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나 때릴 거야? 당연하지. 지금도 그러고 싶은 걸. 나 매일매일 키스해줄 거야? 아, 뭐 도대체 그딴 걸 왜 묻는 거야? 당신 바람 필 거야?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나 사랑해? 그러고 꿈도 꾸지 마. 당신 내가 당신을 떠난다면 어떡할 거야? 아이, 좋아 좋아. 기다리다 목 빠지는 줄 알았어. 감사합니다. 도와주셨어. 야, 같은 대사인데. 밑으로 가면 신혼부부, 올라가면 20년. 이거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에 엄청 돌고 있는 꽁트예요. 얼마 전에 받았어요. 막 박장대소를 했죠. 우리가 왜 웃어요? 공감하니까. 이게 왜 이러냐면요. 신혼 때는 서로에게 의리야, 내가. 다 맞춰주죠? 결혼한 지 지나면 어떻게 돼? 서로 갑이야, 이제 갑. 서로 갑이야. 너 왜 그래? 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순서가 바뀐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시 을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그렇지 않으면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지가 않아요. 지금 보세요. 다 갑이잖아요. 예전에 안 그랬단 말이에요. 어?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부부간에 대화가 잘 안 돼. 그래, 내가 을은 알겠어. 근데 대화가 안 돼, 나는. 도대체 할 말이 없어, 집에 가면. 마누라는 조잘거리는데 나는 도대체 할 말이 없어. 말을 못하는 걸. 사실 남자들이 말을 못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뇌가 달라요. 여자랑 남자 뇌가 다른 거 아시죠? 수만 년 동안 남자들은 사냥을 했습니다. 사냥하는데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쵸? 야, 돼지야. 잠깐 와봐라. 이리 와봐. 자식 잘생기네, 자식. 아, 너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앉아봐, 앉아봐. 이러지 않죠? 조용히 있다가 때려잡습니다. 그리고 사냥만 잘하면 장땡이야, 원시시대는. 지금도 아마존에 가면 원시 부족이 있는데 마누라를 다섯씩 데리고 있는 애는요, 말을 잘하는 애가 아닙니다. 사냥을 잘하는 애예요. 그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다큐를 봤는데 거기서 이쁘장하고 말 잘하는 남자가 있어요. 걘 장가를 못 갔어요. 근데 현대는 다르죠. 현대는 힘세고 사냥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을 잘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어줘야 돼요. 공감해주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큰일 났어요. 남자들 그 능력이 떨어져요. 같이 이렇게 일을 하게 된 게 100년도 안 되거든요. 뇌는 아직 수만 년 전 뇌야. 근데 지금 일은 지금 바뀌고 있어. 남자들이 큰일 났어요. 그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제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말을 잘할 수 있어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을 못하는 건 인정을 하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상대방의 말을 아무 생각 없을 때는요. 미천이 없을 때는 복사하십시오. 이거 쉽습니다. 상대가 물어봐. 내가 대답을 못해. 그럼 어떻게? 되받아치면 됩니다. 복사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봤는데 내가 또 물어보잖아요. 그럼 자기가 얘기합니다. 대답하면 그렇구나만 하면 돼요. 상대방의 말이 빨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빨리 해야 돼요. 만약에 말이 빠른 사람한테 그렇군요 이러면 미칩니다. 막 답답해갖고. 목소리 톤도 맞춰줍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광고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엄마 머리 아파? 큰맘 먹고 비싼 머리를 했다. 동네 아줌마들 반응도 뜨거웠다. 여보 왔어? 왜 이렇게 신났어?
배고파. 밥 줘. 상처다. 상처엔 후. 자, 이 광고에서 나타낸 걸 뭡니까? 상처를 입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상처를 입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서로 몰라서 그래요. 남자는요, 뇌 구조상 멀티가 안 되는 뇌입니다. 한 번에 한 가지밖에 못 합니다. 사냥을 했기 때문에. 남편이 TV 보는데 부르면 대답합니까? 대답 안 하죠.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못 들어요. 근데 여자들은 이해를 못 해요. 그게 왜 안 들려? 우리는 안 들려요. 여자들은요, TV 보면서 다림질하면서 전화통화를 동시에 하는 걸 봤어요. 놀라워요. 우리는 안 됩니다. 그걸 인정해줘야 돼요. 남자가 멀티가 안 되는 거를.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 사람은 배가 고픈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걷다 대고 아무리 머리를 흔들어봐야 안 보입니다. 이해해주세요. 안 보입니다. 어떻게 돼요? 밥을 다 먹이고 그 다음에 흔들어야 돼요. 너무 일찍 흔들었잖아. 상처받을 일이 아니에요. 싸울 일이 아니야. 자, 근데 내가 밥 다 먹인 다음에 흔들었는데 그대로도 못 알아듣는 남자들이 있어. 그때 이제 복사법을 쓰는 거야. 아, 여보! 나 뭐 변한 거 없어? 모르겠는 거야. 그러면 뭐 이러지 말고 받아치는 거야. 자, 물어봤으니까 받아치는 거야. 내가 모르니까. 아, 여보! 뭐 변한 거 같은데? 이러면 돼요. 그럼 여자가 얘기합니다. 아, 나 머리 했잖아! 머리 했구나? 따라했죠. 그럼 여자가 얘기합니다. 나 어디서 했게? 이런 거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알아 어디서 했는지. 여자도 꼭 그런 거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디서 했는데? 그렇지, 어디서 했는데? 그럼 얘기합니다. 아유, 우리 아파트 입구에 미용실이나 생겼는데 미용실이 되게 웃긴다? 세상에 까꼬뽀꼬래 깔깔깔깔깔깔.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아이, 아파트 입구에 미용실이 하나 생겼구나? 이름 되게 웃기네? 까꼬뽀꼬라고? 너무 고맙죠. 내 얘기를 다 들은 거잖아요. 또 물어봅니다. 여보, 나 얼마 주고 할게. 얼마 주고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내가 어떻게 알아? 만 원 줬다? 그러면 만 원 줬구나. 싸게 내 한마디 해주는 거야, 여기다가. 여보, 나 예뻐? 예쁘다. 대박 한 거죠, 지금.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까도 없어요. 그냥 받아친 거예요. 근데 대화를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곳에서 쓰입니다. 제가 이걸 오래전부터 실험을 해봤어요. 저희 딸한테, 아내에게. 자, 우리 딸이 4살 때부터 제가 써먹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똑같이 하면 돼요. 질문하면 질문하고 대답하면 구나. 그거만 하면 돼요. 대신에 톤을 맞춰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아빠라고 생각하고, 얘, 이 딸은 수빈이에요. 제 딸 이름이 수빈이거든. 아빠! 하고 달려옵니다. 어떻게 돼요? 그렇죠, 수빈아! 우리 딸 이리오렴? 이러면 안 돼요. 자, 아빠! 이게 뭐게? 이거 그림 그린 거다? 그림이구나. 오, 잘하시네요. 이거 무슨 그림이게? 이거 해바라기 그린 거다? 이거 누가 그렸게? 근데 여기서 마른 아빠들이 네가 그렸잖아 임마. 애를 실망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거거든. 자, 누가 그렸을까? 그러면 수빈이가 그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애랑 한 시간 동안이라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걸 좋아합니까? 듣는 걸 좋아합니까? 사람들은? 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 복사법은요, 상대에게 끊임없이 말을 하게 만들어주는 화법이에요. 내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상대방의 결론을 내릴 수 있게 계속 물어봐주는 겁니다. 쉬워요. 질문하면. 질문하고 대답하면 구나.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요?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 이 친구가 막 얼굴이 막 화색이 만연하면서 하하하하 예를 들어서 하하하 오랜만이야 하하하 이러고 막 애가 막 화색이 된 거야. 그렇지. 그 하하 아쉬운 게 아니라 물어봐 줘야지 눈치껏. 하하하. 아, 좋은 일 있나 보다. 어, 그래, 내 얼굴에 써 있어. 우리 아들이 말이야 이번에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잖아. 야, 서울대 법대?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서울대 법대 이렇게 끝나면 안 돼. 그렇죠. 그것도 좋은데 고민하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똑같이 따라하면 된다 그랬죠? 아니, 이거 중요한 단어가 있어. 뭐가 더 중요해? 아들 단어가 빠졌잖아. 아들, 아들. 아들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 서울대 법대가 아니야. 아들이 들어가야 돼. 아니, 자네 아들이 말이야 이번에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다. 유! 그러니까 들어갔다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들어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 그래, 걔가 날 닮아서 공부 잘했잖아. 그래, 네가 참 공부 잘했지. 그때 참 우리 어떻게 공부했지? 그때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잖아. 그랬구나! 계속 얘기하게. 어떻게 공부를 시켰나? 야, 어떻게 가르쳤나?
계속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이게 배려입니다. 이게 소통이고, 그죠? 다 따라해 주는 거야. 꼬박꼬박 이렇게. 그럼 되게 좋아. 이게 복사어법의 진미예요. 근데 물론 매번 똑같 맨날 따라하면 안 돼. 아무 생각 없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말을 따라하십시오. 이건 여러 가지 쓰입니다. 옷 입는 것도요. 상대방이 니트를 좀 내가 니트를 입고 만나고요. 상대방이 설렁탕을 시키면 갈비탕 시키지 마시고 같이 설렁탕 시켜주세요. 카푸치노 시키면 나도 카푸치노. 아메리카노 시키지 말고 그 자리에서 같이 맞춰주면 되게 좋아합니다. 실제로 제가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홍석기 교수님이 계세요. 강사협회 회장님 하셨던 분인데 그분에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운동을 마친 다음에 이제 돌아가는데 갑자기 그 아는 사장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룹 사장님인데 아주 급한 일인데 홍 교수 좀 볼 수 있을까요? 모모 호텔 커피숍 봅시다. 아, 제가 지금 운동 중이어갖고 좀 복장이 불량한데 아유 우리 사이 무슨 사입니까? 괜찮습니다. 운동복 차림 오세요. 괜찮아요. 근데 미안하잖아요. 그래갖고 후다닥 집에 가갖고 양복으로 갈아입고 조금 늦게 도착한 거예요. 5분 늦게. 아유 미안해갖고 막 들어갔더니 마침 그 사장님도 안 오신 거예요. 사장님이 한 5분 있다가 헐레벌떡 저기서 들어오세요. 두 사람이 얼굴을 맞추고 깜짝 놀라요. 서로. 눈치채셨죠? 사장님은 운동복을 입고 왔어요. 맞춰주려고. 혹시 뻘쭘할까봐.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거의 의형제처럼 친하게 지낸대요. 서로에 대한 배려심을 읽었기 때문에. 화법도 그래요. 상대방의 말을 따라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맞춰준다는 얘기고 들어준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못 들으면 못 따라합니다. 듣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 복사화법을 많이 써보세요. 집에서 써먹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우리 아내랑 얘기할 때, 아이들과 얘기할 때 써먹어보시고요. 그게 익숙해지면 이제 고객과 얘기할 때, 친구랑 얘기할 때 써보면 아주 화법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행복하고 싶으세요? 여기 다 행복하게 해드릴까요? 제가 순식간에? 진짜로? 그러면 공개적으로 칭찬하십시오.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게 얼마나 행복하게 만지 제가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복감을 느낄 때요. 뇌하수체에서 호르몬이 나옵니다. 제가 뇌과학 박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닌데 이 설득을 공부하다 보니까 심리학을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심리학을 공부하면요 뇌를 공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워 들은 얘기인데 이게 일리가 다 있는 얘기입니다. 뇌하수체에서 호르몬이 나옵니다. 행복하면 호르몬이 두 가지가 나온대요. 엔돌핀과 도파민. 도파민 많이 들어보셨죠? 이 도파민 호르몬이 아주 좋은 호르몬이면서 아주 위험한 호르몬입니다.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중독에 걸립니다. 너무 많이 나오면. 우리가 이 도파민은요 마약 같은 성분이 있어서 이게 나오면 배가 안 고프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 잠을 안 자도 잠이 안 옵니다. 극도의 흥분 상태예요. 최고로 행복할 때 인생을 살면서 도파민이 제일 많이 나올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랑할 때입니다. 너무 오래되셨나요?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첫사랑. 첫사랑 때. 밤에 잠 안 오죠. 입맛도 없어요. 흥분돼요. 피곤하지도 않아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그런 여자를 좋아했지? 내가 어떻게 그런 오빠를 사랑했지?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이게 중독성이 있어갖고 이게 마비가 된 거예요. 약간 마약 같은 성분이 있어서. 근데 그게 정신을 차립니다. 이 도파민은요. 3개월이 지나면 약발이 떨어집니다. 그죠? 100일 넘기기가 어려워요. 그런 기분이. 그리고 3년이 지나잖아요. 한 번도 안 나와요. 결혼한 지 3년 지났는데 지금도 내 아내를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가슴이 뛰고 막 미치겠다. 도파민이 막 흐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잘못돼갖고. 정상적인 사람은 그냥 덤덤. 그다음부터는 이제 정으로 사는 거 그렇지 육체적인 그런 부분은 좀 덜하잖아요. 다행인 거예요. 계속 나오면 큰일 납니다. 중독이 되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도파민이 많이 일다 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여자랑 남자랑 달라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야 싸우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자들은요. 사랑 다음으로 행복할 때가 쇼핑할 때입니다. 맞죠? 피곤하고 힘들어도 쇼핑센터만 가면 막 살아납니다. 2시간, 3시간을 막 돌아댕깁니다. 배도 안 고픕니다. 남자들은 이해 못합니다. 연애할 때 절대 같이 가면 안 돼요. 남자들은 미칩니다. 안 나와요, 우리는. 고통 그 자체야. 남자들은 언제인 줄 아세요? 여자만큼 나올 때가 있어요. 밤새도록 고스톱 칠 때. 복가치고 게임하고 우리 애들 막 게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쇼핑 중독자인 여자들이 많고요. 게임 중독자인 남자들이 많아요. 도파민 중독이에요, 그게. 적당히 해야 되는데 거기 너무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많이 나올 때예요.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을 때 도파민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좋긴 한데요. 이게 너무 센 걸 맞으면 좀 불행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 연예인들은요.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인기가 떨어지면 더 이상 그 큰 사랑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많이 심리적으로 괴롭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잘생기고 돈도 잘 버는데 힘들대요. 그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큰 사랑을 받아서 그래요. 더 이상 큰 사랑을 받고 싶은데 못 받으니까. 그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불행한 일이 생기니까 우리 놀리지 마시고 감싸줘야 됩니다. 근데 네 번째 도파민이 제일 양은 적은데 이게 제일 좋아. 중독성이 없어. 바로 내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거나 도와줄 때 나옵니다. 안 그래요? 누구 진심으로 도와주는데 많이 막 찝찝하세요? 막 어우 막.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고 누군가를 칭찬을 할 때 내 몸에서 도파민이 나와요. 근데 그게 우리의 면역력을 높이고 이게 중독성이 없는 겁니다. 아주 작은 양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게 좋은 건요. 많이 칭찬하고 다니니까 상대방이 가만히 있습니까? 나에게 칭찬을 해줍니다. 그쵸? 계속 베푸니까. 그래서 우리가 칭찬을 많이 하고 인사를 많이 하고 많이 낮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그럼 나한테 돌아온다 이거예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이 한번 우리 공개적으로 자 부럽습니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럽습니다. 자, 제가 근데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스캐너 교수의 이론 생각나시죠? 100이 부러우면 어떻게 얘기해도 우리가 표현을 150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바를 해야 사람들이 100으로 알아듣잖아요. 이렇게 노이즈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 현장에서 150을 하려면 우리 연습할 때는 얼마 해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200을 할 겁니다. 평소에 내가 아니야. 여기서는 최대한 오바를 하세요. 여러분을 200을 만들면 제가 얼마를 해야 될까요? 저는 300 내지 400을 할 겁니다. 제가 이거 할 때마다 많이 힘든데요. 이걸 또 방송에 내본다니까 정말 저는 진짜 낯을 들 수가 없는 게 잘못하시면 제가 평소 이러고 다니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지금부터 하는 오바를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을 움직이기 위한 저의 몸부림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아요, 제가. 뮤지컬 배우를 분장한 모습을 가까이서 보면 괴물 같아요. 근데 멀리서 보면 표정이 보이죠? 그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우선, 부러운 표정을 지을 때는요, 고개를 똑바로 세우지 마세요. 약간 15도로 기울세요. 남자들이요, 여자들이 속된 말로 환장하는 자세가 있어요. 여자들이 이러고 쳐다보잖아요, 남자를. 뭐 가슴이 뜁니다. 그래서 소주 광고, 양주 광고의 모델들이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 고개를 약간 기울이면, 이 심리학이 있어요. 고개를 약간 기울이면 집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해요, 사람을. 그래서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보지 말고 약간 고개를 숙이면서 눈을 크게 떠야겠죠. 시선은 위에서 아래로, 아래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입과 눈을 크게 뜨고 코를 벌렁거리면서 눈을 깜빡여 보세요. 이 자체가 부러워. 3단계는 뭐야? 몸까지. 두 손을 모으고 어깨를 흔드는 거야. 이 자체가 부러워. 여기에 목소리를 얹으면 자동으로 콧소리가 납니다. 어머, 부럽습니다. 너무 흔들었어. 자, 우리 연습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연습이니까. 제가 평소에 이러면 이런 사람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망가지는데 좀 도와주세요. 자, 준비, 시작. 어머, 부럽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습 들어갑니다. 파트너 마저 보겠습니다. 아까 그 파트너. 자, 파트너끼리 갑니다. 준비, 시작. 어머, 부럽습니다. 진짜 잘하신다. 이번에는 퇴근할 때쯤 됐는데 사장님이 그러는 거야. 오늘 기분도 좋은데 삼겹살 파티다! 이러면 꼭 직원들이 그래요. 아니, 사장님, 요즘 젊은 애들. 그런 건 3일 전에 말씀하셔야죠. 약속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약속 있어서 도망가더라도 그 앞에서는 그러면 안 돼, 그죠? 체면이 있지. 그때 어때요? 오, 오늘 회식! 좋습니다! 이러는 거야.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죠? 이게 배려잖아요, 그죠?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삼겹살 파티입니다! 자, 사장님이 딱 또 이렇게 계산을 했네. 고맙잖아요. 인사를 해야 되잖아. 잘 먹었습니다. 이러지 말고. 오늘, 고맙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고개를 이렇게 옆으로. 눈을 깜빡이면서. 자, 준비! 시작! 오늘, 고맙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리고, 아니, 친구가 말이야. 오늘 스카프를, 멋진 스카프를 메고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해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그냥 스카프가 아니야. 어우, 땡땡이 무늬 스카프, 오늘, 멋지십니다! 이러는 거야.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 지난 주말에 사고 오늘 처음 맨 거거든요. 제 넥타이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대단하시네.
어떠세요? 지금 막 기분이 더러워지세요? 아니죠. 행복하죠. 이게 행복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 나를 위해서. 근데 이런 분 계세요. 이걸 가르쳐 드렸더니 잘못 알아갖고 부러운 것 같습니다. 멋지신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자, 오늘 배운 걸 한번 정리해볼까요? 인사를 할 때는 오버하자. 그리고 문자로 자주 인사하자. 그리고 진심으로 인사하자. 복사법을 쓰자를 배웠습니다. 예, 이걸 누구한테 해야 된다고요? 제일 먼저? 아내, 가족. 우리 가족에게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 분들에게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단 한 사람에게만 칭찬해야 된다면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맞습니다. 오, 맞아요. 나. 내가 바로서야 겸손할 수 있는 거고 의리될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나에 대한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0초간 성공한 사람들 자기 거울 보면서 맨날 얘기하잖아요. 잘생겼다. 진짜로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나는 끈기 있다. 나는 늘 최선을 다한다. 난 외모에 자신 있다. 난 날 존경한다. 오늘 같이 한번 외치면서 끝내겠습니다. 나는 끈기 있다. 나는 늘 최선을 다한다. 나는 내 외모에 자신 있다. 난 날 존경한다. 여러분들은 존경할 수 있습니다. 존경받아 자격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이런. 감사합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